네, 진우와 리버스 게이밍의 1세트 하이라이트. 이 장면은 이제 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죠. 뭔가 멋진 다이브처럼 네. 보였는데 그렇죠. 잘 받아쳤죠. 포탑의 또 위력을 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다이브 장면이었고요. 리버스 게이밍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장면이었는데 네. 그리고 막 매서웠어요. 전투력이. 네. 여기서도 그렇죠. 이제 스웨이는 살았지만 카밀이 또 희생당하고요. 이런 것도 막 어떻게 네. 되나? 막 진짜 잘못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분명히 진여 입장에서도 초반에 뭐 깔끔하게 본인들의 의도대로 게임이 풀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황이 비벼지고 비벼지다가 정식 한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의 그 컨트롤 미스라든가 집중력 차이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컸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청고 선수가 확실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매서웠습니다. 네. 네. 농담 섞어서 막 인생 한 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게임도 한 방이거든요. 이 한 방으로 바론. 네, 승기를 잡았습니다. 서로 방패를 안 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찌를 생각만 하니까 빗나가서 크로스 뭐 카운터 이렇게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신 바와 같이 아, 여기서 또 네. 로트 선수의 스케이팅 네. 위쪽은 뭐 이기고 막 싸우는 와중에 길을 쏟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거듭 강조하신 것처럼 천고 선수가 참 잘해줬죠. 네. 네. 갈리오도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딜 차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느낌인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진에어가 중요한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진에어 그리닝스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얼굴들 뉴페이스들의 데뷔전 깔끔하게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진에어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진에어 그리닝스가 대규모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대0 전원 교체 났습니다. 네. 따뜻하게 대표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린다랑 말랑 그레이스 스티치 와. 노바까지 와. 싹 바꿨어요. 그렇죠.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캐스파 컵이라는 출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팀들이 선배들이 말 그대로 나와서 마무리해줄게 깔끔하게. 그렇죠. 경험 면에서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 이적을 해서 네. 진에어라는 이름으로 또 첫 데뷔전을 치른 선수도 많고요. 그렇죠. 자, RG 현재 뭐 패배를 기록 중이긴 합니다만은 초반에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 한번 또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깐 초반에 분명 리드하면서 자신감 좀 붙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탑에서의 그 판단 미스 때문에 게임을 아쉽게 좀 그르치고 말았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더 긴장될 것 같긴 해요. 상대가 이제 뭐 제법 경력이 쌓인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공격적인 플레이 그리고 라인전에 강점 있는 선수도 있고 뭐 노련미를 갖춘 선수도 있고 뭐 그래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될 것 같은데 본인들의 색깔을 살린 플레이를 리버스 게이밍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어떻게 보면은 진에어 그리닝스의 변화된 또 다른 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시너지가 날지 궁금하죠. 네, 그렇죠. 기존의 진에어 멤버들과 새롭게 들어온 베테랑들의 또 조화 이런 것들이 또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변화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나 생명은 소환 선수가 이제 진에어에 딱 이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생명이 있다가 진에어로 이적한 선수가 또 린다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흐름이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볍게 세기를 받고 네, 상위 라운드 진출을 보여줄 수 있을지 린다랑 네.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에어 그리닉스 린다랑 뉴스의 이제 베스트 댓글 중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린다랑 찾는 정말 얘기가 있었고요. 따봉좌. 네. 그렇죠. 이제는 젊은 백호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노련한 호랑이가 된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어느덧 중견이에요 린다랑도.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뭐 린다랑 선수가 이제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네. 팬분들이 조금 지친다 이런 얘기 할 때쯤 갑자기 싹 치고 올라왔거든요. 각성.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진에어의 유니폼을 입고 이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린다랑 말랑 랑랑 듀오 왔습니다. 아, 랑랑. 예,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말랑 선수의 컴백이 참 반갑더라고요. 말랑 선수 컴백 보니까 세티드 선수는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랑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 진짜 캐리력 높기로 소문난 정글러였고
또 이런저런 다른 팀에서 활동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막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제 LCK 무대에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공격적인 정글 플레이의 대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고, 일단 지네어의 리빌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선수들도 그 이제 재밌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네. 뭐 따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좀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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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네어의 그 환경이나 상황이 이제 다른 그 팀에 비해서는 뭐 더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리빌딩을 했다라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소위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들을 잘 모았고 저는 은근히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1팀 멤버들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선수들과 얘기할 때 느껴졌던 그 자신감 중 하나가 스티치예요. 원래 테디가 팀의 핵심 멤버이자 에이스였고 부담감 네. 클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스티치 롤드컵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중요해요. 그 여유가 있어요 이제. 네. 큰 무대 경험이 예. 또 프로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프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큰 무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은퇴를 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은 현재 상황에서 갔다 온 거랑 처음 가고 아예 모르는 건 아예 달라요. 우리가 뭐 소위 레이드를 간다 그래도 바로 가는 것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건 아예 다르잖아요. 느낌 다르죠. 아예 다르죠. 그렇죠. 네, 아예 훈련 가서 네. 거기서 전멸했다 그래도 아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공략을 네. 성공했으면 다음에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네. 어쨌든 결국 공략을 성공해요.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템 파밍도 잘 되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냥 그런 거는 한때 레이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다 게임은 네.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게임은 하나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1팀 선수들 보면 새롭게 이제 네. 또 선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세팅 시간이 좀 더 그렇죠. 필요한 것으로 지금 5명 저런 교체라서 아 그렇죠 네. 분주해요 지금 네. 그리고 어쨌든 앞에서 이제 본인들 다른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이 만약 패배 이거는 생각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리고 캐스파컵이 열리는 순간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찾고 계신 그 팀 뭐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내일입니다. 내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 모든 게 폭발합니다. 그리 그리 바로 올라왔네요. 네네네. 네. 지구 대폭발. 언제 하나요? 네. 느낌으로. 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고요. 그렇죠. 예. 뭐 일정은 여러분들 검색만 조금 하시게 되면은 네. 다 확인하시고 저희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더 그렇죠. 네, 당연히 공지를 드립니다.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경기 시작 전에도 또 이제 이현경 아나운서가 쫙 이렇게 네, 일정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설은 저희고요. 네. 캐스터도 이번 주까지 일단 아 맞습니다. 단독 예, 캐스터가 제가 일단은 예. 예, 이번 주까지만 하고 또 박상현 캐스터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네어 그린윙스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이 뭐 상대적으로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앞선 팀에 비해서는 네. 앞선 팀은 뭐 선수 신애라고 본다면 이제는 뭐 다 익숙한 얼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입고 다섯 명이 함께 뛴 경기가 처음이잖아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린당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또 어제 하나생님 마치 패배를 좀 아쉽게 기록을 해서 그 얘기가 네. 정말 하나생명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생명 팀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얘기겠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교를 네. 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최초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KG 서울 팀이 잘든 뭐 어쨌든 간에 결과 이렇게 나온 이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오늘 와, 예. 또 린다랑과 이제 팀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뭐 트레이드 했다 뭐 옛말에 곰의 쓰이개를 핥으면서 다진다라고 하잖아요. 복수를 다진다. 와신 상담.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생명도 비록 이렇게 떨어졌지만 네. 계속해서 회사가 될 거지만 그럴 때마다 더 그래 우리 보여주면 돼. 스프링 때 보여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런 어떤 이번 그 어떤 그 실패를 뼈 아프게 삼아서 정규리그 때 또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충격 받고 좀 좌절감 느낀 그 기분을 진짜 말씀하신 와신 상담하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바꿔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 안경 3만 원짜리는 아니고 5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 갑자기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아, 네. 또 궁금해 질문이 올라.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네. 결국 중간 이런 타임에 이럴 때 또 소통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지네어에 네. 대한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채팅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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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알지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 승강전에서 네. 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볼 수 없는 팀이고 마지막 대회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번 그런 느낌이 네. 합니다만은 뭐 클템에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진짜 활발해요. 네. 이적신양 선수, 저 선수가 저 오죽하면 인색선수도 오늘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만 의지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잘 되면은 어디든 갈 팀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네. 갈 팀 많아요. 네. 아 네. 그리고 김동준에서 시계는 2억이 맞습니다. 네. 아 그거는 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진짜. 네. 아니 1억 9,800으로 네. DC 받아서 네. 쓰신 걸로 알고. 연예인 DC. 예. 네. 네, 연예인 DC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2억 조금 안 됩니다. 아 2억 조금 안 되는 네. 거예요.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아유. 어쩐지 제가 좀 만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라고요. 아니 만지세요. 그거 손대면 싸움 나요. 싸움 나요. 이렇게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네. 또 어이가 없다고. 제가 그런 시계 잘하시네요. 손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아니 실적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은근슬쩍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네. 원래 SNS 할 때도 네네. 은근슬쩍 이렇게 뒤에다 놓고 뭘 찍는다든가 그런 게 또 맞아요, 기법이 맞아요. 있잖아요. 쿨템도 지금 시계가 있는데 네. 뭐 최근에 또 SNS에 또 뭐 사진도 올리시고 또 와이프한테 네. 선물 받은 네. 시계입니다. 오 네. 와이프가 선물을 왜요 네. 또 뭐 하시게요? 아니요 가정 얘기 딱 했을 때 항상 이제 뭐라고 딱 하시거든요. 아 왜 또 건드리셔야죠 또. 아 예.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와이프 네, 와이프분의 또 생일이 내일이 생일이라고. 네 오늘 네,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준비 내일 해도 되려나요? 네 오늘 또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랄만한 걸 다 세팅해놨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손편지 서프라이즈 썼어요? 이렇게 손편지 썼어요. 손편지 당연하죠. 아니 와서 급하게 쓰더라고요. 되게 두 장. 아, 그런 얘기 왜? 두 장 썼어요. 두 장. 그런 얘기 왜? 급하게 막 휘갈겨 쓰더라고요. 필기체로. 예. 아니 왜 꼭 대회장에 와서 쓰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본 적 있거든요. 미리미리 좀 대회장에 미리미리. 중계 직전인데 뭘 이렇게 깨작깨작 쓰고 있길래 뭐 하냐? 미리미리 하세요. 꼭 와가지고 그러니까. 형 뭐 형 돈 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돈 뺄 수 있냐고요? 아니 카드를 또 잃어버려가지고 뛰어다니다 돈이 없다고 일정이 좀 헬이었어요. 예. 말 그대로 좀 막 오전부터 뭘 막 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느라고 예. 다 잃어버리고 아주 카드도 잃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 돈을 좀 뺄 수 있고 바로 계좌로 넣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 누가 뭐 안 넣어줬대요. 해보는 뭐. 분은 또 아니시니까 네, 그럴 수 있는 사이죠. 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잘 또 이벤트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 그렇죠.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 노바 선수가 아직 세팅이 조금 덜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섯 명 전원 교체니까 좀 양해를 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당군 김우준 캐스터는 가정이 있으십니다. 가정 네네. 있어요. 아 그럼요. 결혼했습니다. 저도 근본이 있습니다. 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 김동준 선이 왜 정색을 하고 아니 제가 정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동준 선이 당황해서 왜 어디가 갑자기 왜 정색을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괜찮은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김동준 선이 화를 저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우리 당군이 뭐가 어때서? 좀 괜찮습니다. 뭐가 어때도 괜찮습니다. 네 김동준 선이 화를 내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아니 뭐 화를 낸 건 아니고 네네 정색을 하셔서 클템 해명 좀 해주세요.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템 해명하라.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워낙 또 젊어 보이시고 막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시니까. 네. 예. 당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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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팅이 바로 끝나는 대로 여러분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이제 다섯 명이 다 이제 교체가 되었고 네. 세팅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지금. 네. 방이 약간 오류가 있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내일 경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정이 뭐 계속 되고 이제 쭉 이어집니다. 네.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상위권 네 팀, LCK 상위권 네 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시드를 받고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팀들이 따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래쪽 16강을 거쳐서 이제 4개 팀이 다시 올라가서 2라운드 8강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팀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캐스파컵을 우승하는 게 뭐 단기간이어서도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이게 토너먼트라는 것이. 그렇죠. 삐끗하면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토너먼트는. 네, 플리그 뭐 두 턴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네, 삐끗하면 진짜 아차하는 순간에 탈락하고 또 이제 캐스파컵 나머지 경기를 그냥 지켜봐야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팀들마다 당연히 우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네. 계속해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면서 최대한 많은 실전 경험, 많은 또 손발을 맞춰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기면서. 맞습니다. 계속 승리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2019 시즌에 이제 LCK가 다시 또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각 팀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할 텐데 네. 예, 그 과정에 있는 캐스파컵 미리 보는 2019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개막전에서 또 대이변이 발생했고 그렇죠. 예, 오늘 또 앞서 펼쳐진 경기에서 경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위너스도 좀 준수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의 수준도 한 단계 더 올라갔구나라고 느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예. 많은 팬분들께서 뭐 소식을 접하셨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캐스파컵을 통해서 또 챌린저스 코리아의 기량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도 이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선수들도 엄청나게 그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네, 이미 뭐 그런 화제가, 선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화제가 되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선수들도 대놓고 요즘 챌린저스 코리아 진짜 빡세다. 네. 체코도 이제는 안 된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네. 사실 그냥 그 표현 그대로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1부 리그는 LCK, 2부 리그는 뭐 그 챌린저스 코리아, LCK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성공 사례가 막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핀의 돌풍이라든지 또 이번에 다원과 뭐 구 배틀 코믹스. 예, 또 이제 샌드박스 게이밍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팀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면서 챌린저스 코리아의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갔고 방금 이현우 해설이 얘기한 것처럼 빡세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어졌어요. 네. 네. 이거 뭐 승강전만 하더라도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이 모두 승강전을 뚫고 LCK에 합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격차들도 더 가속화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지금 채팅방이 좀 오류가 있나 보네요. 네네네. 일단 뭐 잠시 후에 저희가 하는 걸 네. 너무 이쪽에 네.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다 들으면서 어떤 얘기가 순간적으로 오갔죠? 예, 계속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예. 얼마나 이 캐스파컵이 중요하고 또 챌린저스 코리아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롤판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혁신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의견을 개인 의견을 저도 그래서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김우준 캐스터 그리고 김동준 해설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카드도 잃어버리셔가지고 네. 굉장히 예민하세요. 심기가 불편하세요? 네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심기가. 네. 자 이제 세팅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 마지막 테스트를 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테스트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선 경기 이제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진에어 선수들 입장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주전 경쟁이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름값 있긴 합니다. 실제로 뭐 내부 크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주전 경쟁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많은 팬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를 더 바라실 거예요. 당장은 당연히. 선수들도 알고 있고요. 아무리 1팀, 2팀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서로 실력이 예를 들어 진짜 비슷하다 그래도 대회 때는 1팀이 당연히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네. 당장은. 경험치 차이가 네.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수들 간의 선의 경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노아 선수 들어왔네요. 네, 저희 사실 이 타이밍에 저희가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채팅방에 오류가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선수가 접속이 됐고 거의 다 이제 준비 완료가 됐는지 사인을 나는 대로 바로 뱀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에어 그리닉스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세트 선수가 모두 교체가 됐고요. 네. 바로 2세트 뱀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그리닉스와 RG 리버스 게이밍의 2세트 뱀픽입니다. 진에어가 블루 진영입니다. 리산드라 벤. 예. 이전 경기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벤을 했네요. 그렇죠. 그냥 리산드라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체적으로 고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RG 지금 1패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참 선수들이 다 바뀌었다는 게 IG의 입장에서 뭐 어찌 보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담이에요. 예, 부담인과 동시에 뱀픽도 더 머리 아파지겠네요. 네. 선수가 싹 바뀌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네. 자 카시오페아 루시안 벤 이번에는 코치님도 최병철 코치가 나와서 뱀픽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팀마다 당연히 다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맞는 팀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코치가 담당하는 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RJ의 두 번째 벤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는데요. 이렐리아 벤해줍니다. 결국에 저는 뱀픽 코드를 쭉 보면서 카시오페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서로 생각도 좀 다르고. 일단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픽 위주로 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긴 해요. 지금도 뭐 어? 예. 카밀 밴. 저는 오히려 리버스 게이밍이 카밀 같은 픽은 밴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카밀이 살면 말랑 선수는 카밀이 선픽할 수도 있는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트록스 네. 밴을 하는 RGA이고요. 여기서 지네오의 1픽의 선택 궁금해집니다. 아칼리. 아칼리. 탑미드 수압 심리전도 있고. 의미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막 바텀에서 이런 경우에 쓰레시 중심으로 해서 먼저 조합 구성도 많이 하는데 저는 케이틀린이 꽤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뭐 활약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분명히 유의미한 버프를 받았고 그렇죠. 네, 쓰레시 같은 픽과도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니콜을 일단 가져오는 모습 그리고 알리스타 뭐 레드 진영 니코니까 조금 더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니코의 어떤 그 명성과는 다르게 이번 캐스파 컵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지네어의 두 번째 픽. 계속 강조하셨던 말랑이 이쯤에서 그냥 자신 있는 정글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아예 그냥 도르 각 포지션을 다 빠르게 뽑아버리네요. 저는 갈리오 같은 픽도 지네어가 써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칼리 그냥 탑으로 돌려버리고. 일단 그래서 아칼리 빅토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또 서로 스왑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런 그렇죠. 것도. 빅토르가 간혹 원딜 포지션에도 갑니다. 그렇죠. 아직도 가요. 이즈리얼을 선택하네요. 이러면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라이너들을 다 뽑아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미드탑이 이제 어디로 갈지 확실하지 않다 정도고. 자, 그리고 RGA 쪽에서 갈리오 약간 돌려보고 있어요. 나오나요 한번? 언급은 갈리오 예. 돌고 돌아와서 갈리오. 갈리오가 어쨌든 데미지가 강력해지긴 했지만 그 라인전 상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전 그 버전까지 보였었던 패턴은 아칼리가 조금 밀리더라고요. CS 싸움 면에서. 네. 그래서 어찌됐든 원데이 니코가 처음으로 나오는 네. 것 같죠? 네. 네. 갈리오가 나온 상황에서 자, 그리고 모르가나 벤 탑 니코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또 원데이 니코일 것 같죠? 아마 어디로 가든 미드 네. 말고 좀 더 다른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갈리오 미드라고 저희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네어 쪽에서는 카직스 정글러 챔피언 폭 싸움으로 가다 보면 이제 또 나중에 약간 티어는 떨어지지만 충분히 쓸만한 친구도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라가스 정글 쪽 견제 서로 해줍니다. 그리고 저 그라가스맨은 서포 적용 느낌도 좀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즈 그라가스가 생각보다 라인전 꽤 강력하고 순간 버스트 딜이 꽤 괜찮은 듀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맞아. 알리스타 상대로도 네, 많이 나왔던 네. 녹턴 밴도 재밌어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녹갈 조합 네. RGA의 선택은 리신이었습니다. 전 이런 경우에 가장 무난한 건 역시 신짜오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자, 말랑 선수의 선택 궁금해집니다. 역시 신짜오죠? 신짜오 앨리스 같은 거라기엔 데미지 비중이 너무 또 AP로 가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신짜오의 선택 말랑 선수는 항상 저렇게 약간 시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저런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탐켄치 람머스 라이즈 그래서 탑 라이즈 미드갈리오 원데이 니코 예 다시 탑 우르곳 네. 우르곳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네어와 RGA의 이 세트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지네어도 이제 멤버가 바뀌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색깔의 뭐 교집합을 찾아보다면 역시 개인기가 좀 많이 필요한 서로 좀 날뛸 수 있는 기동전하기도 좋은 조합이 지네어 쪽에서 나온 것 같고요. IGA가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또 역시나 갈리오 중심으로 한타석에게도 잘해봐야죠. 스노우볼도 최대한 굴려보고. 네. 게다가 어쨌든 니코가 이번에 또 원딜로 네. 나왔다는 점. 이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미드 니코를 저희가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미드 니코가 저희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활약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딜 니코는 과연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RJ가 일단 네. 원딜에 지금 니코가 활용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상대 조합을 봤을 때는 힘쓰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탐켄치 같은 픽이 없었으면 속박 절묘하게 잘 맞히고 뭐 3타 터뜨리면서 아, 3번 연달아 뭐 꽃망울 폭발 터뜨리면서 딜교환도 잘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뭐 알리가 쿵쾅하면 탐켄치가 샥 먹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박 웃기면 또 탐켄치가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텀 라인 전 구도도 원할 만큼 잘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탑 아칼리, 미드 빅토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돼도 충분히 또 상성상 진웨어가 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결론은 일단 뭐 미드 정글의 존재감이 RG 입장에서는 좀 잘 드러나야 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리신의 움직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경기 시작 전에 이번에는 RG 리버스 게이밍 감독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진웨어 그리닝스와 리버스 게이밍의 두 번째 세트 뱀픽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리버스 게이밍의 김지용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첫 번째 세트 초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결국에 진웨어의 전투력 앞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주눅들거나 기세가 눌리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해설진 분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챌린저스 승강전을 패배해서 오늘 만약에 패배한다면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이미 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구직을 해야 하니까 쫄지 말고 상대 닉네임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네 아마 쫄지 않고 그냥 분리해도 싸움으로 뒤집어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구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 위에 팍 꽂혔습니다. 진짜 맞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의 팬들 앞에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경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좀 구직하기에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 보시고 저희 선수들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이 제가 경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선수들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코치님 덕분에 선수들이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경기 진짜 아낌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에게 두 번째 세트 긴장하지 말고 잘하라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제는 이거보다 너무 못했는데 사실 긴장을 해서 너무 많이 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긴다면 더 하겠지만 정말 긴장하지 말고 자기 개인기량 자신의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잘 뿜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버스 게이밍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경기를 앞두고 있는 리버스 게이밍의 김지용 코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지영 코치님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네, 인터뷰였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로. 네, 많은 네. 팀과 선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멋진 경기로 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진웨어 그리닝스와 리버스 게임의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16강 C조의 경기입니다. 진웨어 그리닝스와 리버스 게이밍. 진웨어 그리닝스가 블루 진영에서 플레이합니다. 역시 양팀 모두 넓게 퍼져서 네. 안정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변수 없이 이전 게임을 돌이켜보면
무난하게 IJ가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기량에서 밀린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글러인 AS 선수도 뭔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국 AS가 잘 되진 않았었고요. 이번에 미신 잡았으니까 네. 좀 더 공격적인 모습. 좋네요. 그렇죠. 네.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네. 정글러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정글러랑 잘 어울리는 닉네임들이 뭐 LCK 활동하는 뭐 타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모글리 뭐. 네 많습니다만 또 AS도 그게 못지 않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모두 또 라이너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라인 전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레이스의 나니 빅토르. 네. 이속에 포커싱을 한 그런 선택이죠. 근데 갈리오가 저런 친구들을 좀 싫어하죠. 네. 자기 할 거 하고 그냥 자꾸 멀리서 카이팅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즈리얼 탐켄치 조합은 그러니까 뭐 선수 이제 역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꽤 강력한 조합이에요. 원거리 견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혀체찍을 맞추면 당연히 이제 신비한 화살을 맞추기가 더 쉬워지니까 플레이가 좀 편하거든요. 니코라고 하더라도 니코가 언딜 포지션에 내려가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얻어맞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죠.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AS가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거 일부러 덧놓고 기다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알겠어. 레드고 이쪽은 레드고 이쪽은 블루예요. 서로 치고 네. 들어가서 오히려 리신이 좀 많이 네. 맞았어요. 약간 일부러 기다리고 우르고 또 대기시켜놨었는데 큰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싸움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다. 네. 탐켄치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 나와 뭐 이런 마인드로 선수들이 정말 초반에 조금의 이득이라도 보려고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거든요. 바로 저런 플레이. 그렇죠. 예. 네. 하나라도 더 뺏어 먹는다. 그렇죠. 살짝 밀어내고 바이게 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신 입장에서 일단 초반이지만 정글 구도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닙니다. 네.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텀에서 뭐 잘 받아먹긴 했는데 탐켄치가 뭐 약간의 여유를 활용해서 미드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었고요. 그러니까 바이게는 결과적으로 독식. 네. 이즈 탐켄치 라인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렇게 점화 빈켄치를 요즘 많이는 안 하거든요. 어이구. 오히려 봉풀조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봤는데 진짜 힘주기는 좋다고 봐요 저런 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상대가 또 니코, 원딜, RJ 이런 과감한 선택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원딜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캐스퍼컵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만나죠. 서로 알고 있는 상황. 미드 딜교환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막 들어가는 거지만 말랑이 네. 저렇게 같이 나오니까 무서웠던 거 같네요 리신 네. 입장에서. 일단 빠집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땐 무난한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IJ 선수들도 개인기에서 엄청나게 부족해서 라인전에서 다 박살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캐스파컵 출전한 선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개인기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떤 기점이 필요한 거죠 결국. 자 그리고 알리스타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올라와 보는데 와드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된다면 정말 걸고 이거 무조건 잡을 예. 수 있다라고 판단이거든요. 잡아서 됐어요. 선취 좀 RJ. 알리스타가 점화로 막타가 들어왔네요. 자 노겟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올라와줬습니다. 맞습니다. 빅토르 입장에서 첫 기한 타이밍 잡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최대한 버티고 있었는데 네. 딱 직각이 거의 직전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까. 그렇죠. 게다가 전사하는 과정에서 정화와 또 전멸이 다 빠졌어요. 이것만 타이밍이 먹고. 굉장히 좋았죠? 빅토르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고 맞습니다. 전장의 돌풍도 잘 맞췄고 앞점을 평타 그리고 점화 막히 깔끔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킬은 RGA가 가져갔고요. 저 갈리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미드 쪽만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좀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합 상성은 지네어 쪽이 좀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니코 같은 챔피언이 상대가 들어오는 챔피언이 많을 때 이제 궁대박에 터지기 좋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뭐 아칼리나 신짜오 같은 들어오는 챔피언도 있지만 빅토르나 자 예. 가져갔어요. 오 다행입니다. 네, 빅토르나 이즈리얼처럼 거리 유지하면서 폭딜을 또 넣을 수 있는 뭐 정조진 일격이라든지 뭐 혼다리 폭풍이라든지 뭐 레이저도 무섭고 신비한 화살 이런 픽들도 있고 탱캐치가 보호해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확실히 뭐 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르거 궁극기도 또 이제 그 타이밍에 뭐 보호해주는 장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갈리오가 어쨌든 잘 풀렸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아마 계속 이득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약간 제 예상보다는 리버스 게이밍 쪽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신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 리신이 조금 네 레벨링을 좀 해줘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조금 힘든 모습이 있었고 견제당하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상대에게 킬을 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이 미드에 그냥 많이 쏠려 있거든요. IJ 선수들도 알고 지네어 선수들도 알아요. 저 빅토르를 한 번만 더 잡으면 혹은 저 빅토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뒤쪽으로 안전하게 무빙하면서 네. 우르것도 한 번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갈리오가 바텀 쪽에 한번 시선을 쏠려봤습니다만은 별다른 일 없었고요. 이즈리얼 탕켄치는 생존기가 꽤 뛰어난 조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텀 쪽에서 이득 보는 건 쉽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생존기가 지금 다수 빠져있는 빅토르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대놓고 상대 정글까지 그렇죠, 들어갔어요. 대놓고 알아도 어차피 상대 리신 위치도 대놓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리신의 동선이 계속 걸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신자와가 6레 먼저 찍었고 제어와드를 통해서 리신이 탑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카정은 카정인데 이거는 이건 안 되거든요 보통. 자 드래곤 리신이 지금 별달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사실 예. 그리고 집 가고 있어요. 네, 카정 할 것도 네.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집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건 바텀 주도권 잘 활용하는 플레이를 지금 진에어가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적불로 네. 먹고 드래곤까지 돼지 드래곤 가져가는 진에어입니다. 이런 게 어떤 시야의 중요성이고 뭐 탑솔로 선수들이나 아니면 라이너들 와딩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깊숙한 곳에 네. 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저렇게 와드 해줘서 정글러 위치 파악을 하고 완벽한 플레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의 중요성 아직 6렙이 안 됐어요. 올해 바위계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제 시차가 7렙인데요 말랑 선수가 이게 6렙 열심히 도왔죠. 네. 정글 깔끔하게 자 그리고 저 정글로 우르곡과 갈리오를 앞세워서 함께 진입을 했어요. 뺏어 먹습니다. 그나마 만만한 게 빅토르였는데 빅토르도 이제 소환사 주문 전멸도 거의 다 돌았고요. 바텀 쪽에서 싸우라면 열어봤지만 탕켄치가 세이브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탑은 저는 민 선수의 우르곳이 라인전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해주고 있다고 할까요? 할 것도 계속 하면서 돌아다녀 주면서도 라인전을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린다랑 선수가 자, 그 팀에 좀 회복한 자,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자, 근데 이거 말하는 순간 또 여기서 4분만 솔킬이 났어요. 린다랑 말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르곳 상태가 약간 안 좋았어요. 우르곳이 원하는 만큼 딜견을 못하고 끌려 들어갔었는데 와 오히려 아칼리 그 스킬 활용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깔끔한 솔로 킬. 이게 감전 아칼리였거든요. 네. 오히려 또 점화르든 쪽은 우르곳이었는데 마지막에 점화를 걸어봤습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예, 앞 경멸을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저 표창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날아가죠.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첫 돌진으로 잠깐 스턴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멋졌어요. 린다랑은 힘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민이 여유가 있어서 계속 돌아다니고 했지만 어쨌든 그게 이득으로 연결됐던 장면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린다랑은 계속 라인만 먹고 있었고요. 그렇죠. 차라리 우르곳도 그냥 강하게 라인 압박을 더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미드에서 빅토르를 더 잡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근 이제 000 리신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유, 이게 예. 어쨌든 리신이
당연히 이제 상대가 틈을 안 보여줘서 그리고 철저한 시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각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결코 진짜 리신의 가정원 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레벨링은 따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뺏겼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예. 일단 체크는 했고 근데 이거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요? 상체 3대3 싸움인데 탐켄츠 그렇죠? 올라와요. 탐켄츠 와요. 아 이러면 그냥 내줄 수밖에 없죠. 네. 알리스타가 끊으려고 노력해봤는데 못 끊었어요. 아래쪽에서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같이 이러면 아니. 니코 알리스타도 그냥 아 뭐 괜히 왔다 아이디어도 밀건 이런 상황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뭐 먼저 라인을 빠르게 와서 조금의 라인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분은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조준 안 쓰나요? 정조준 써도 뭐 라인 클리어 싹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쓰네요. 네. 일단 탑에서 솔로키도 솔로키이지만 정글 차이에 있어서 어떤 역량도 그러니까 말랑 선수가 해줄 걸 너무 다 해줬고 AS 선수는 침묵. 네. 000인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게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짜오도 당연히 000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신짜오는 어쨌든 카정 그리고 레벨링 면에서 좀 더 앞서는 모습이 있었고 초반에도 이제 바이게를 양쪽에 다 가져가면서 정글링 싸움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드래곤과 함께 네. 이제 전령까지도 획득을 했고요.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이득들은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라이너의 그 시야장악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움직임을 계속 캐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드래곤도 가져갔고요. 미드 쪽. 자 그런데 네. 신짜오가 뒤를 봐주고 있었고 그것을 제어와드를 통해서 확인한 갈리오도 뒤로 빠졌습니다. 아, 다시 생각해봐도 빅토르 소환사 주문 아무것도 없던 타이밍에 아무 이득을 못 받던 게 제일 뼈아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대놓고 미드 쪽을 노렸던 거를 그레이스 선수가 잘 캐치해서 빠져줬던 것도 있고 네. 돌골렘 쪽 와딩을 통해서 리신 위치 파악하고 나서 아래쪽 이득 카정 싹 하고 드래곤 먹었던 타이밍 있죠. 그때도 너무 컸어요. 리신이 거의 한 1분을 놀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적 정글 들어갔는데 예.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런 어떤 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 반대로 말하면 진에어가 그런 어떤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면서 이득으로 또 전환한 점도 당연히 칭찬받을 점이고요. 뒤쪽에서 알리스타 3캐치를 밀어놓고 근데 그래도 먹어주고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승하이도 서로 썼어요. 서로 옵니다 옵니다. 그리고 잡하고도 이것도 와요. 오르고도 와요. 리신부터 잡고 린다랑은 유이 빠져나갑니다. 오르고 군각도 안 나와서 역시 따봉좌. 그렇죠. 그리고 전령도 자연스럽게 바텀에 사용하면서 이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붕! 예. 게다가 14분 전이에요. 골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쏟아집니다. 이즈리얼한테 돈 쏟아졌죠. 네. 순간적으로. 몰아먹었죠. 예.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스틸. 아, 유치미장이들. 아. 스틸도 못했어요. 저는 말랑 선수가 조금 뻘쭘한 기분이 들 것 같긴 해요. 지금 킬이 3킬이가 나왔는데 어쨌든 본인의 킬 관여율은 없거든요. 근데 오브젝트 관리를 통해서 계속 좋은 플레이를 팀적으로 해주고 있고 아, 네. 냉동 혈체증 맞다 보니까 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려요 결국 저기 정조준 여기서 우르곳의 약간 절박한 심정이 네 그렇죠 딱 가려줬어요. 안 보여요. 분각이 안 나와요. 노바 선수도 SK에서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 도약해야 되는 선수고 진에어가 또 그렇고요 팀 자체가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엔 탑이에요. 십자호까지 왔어요. 자 포탑 이거 다이브 근처에서. 포탑인데요. 그래도 포탑이에요. 네. 포탑에는 뭔가 진에어가 포탑과는 잘 안 맞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보면 포탑에서 뭘 하려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전멸만 빠졌습니다. 예. 좀 그랬다. 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야 아까 뭐 그게 그냥 뭐 나온 장면이 아니구나. 네. 우리가 안 된다. 사실 되게 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곳이 잘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 뭐 그냥 우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랑 전멸 빠진 거 네. 네,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네. 아 말랑인테서 지금 뭔가 나도 기여를 좀 하고 싶다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느껴졌어요. 저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도 했었어. 이거 말랑이에게 다이브하자 그랬나. 하지만 뭐 어쨌든 예, 근거 없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네. 네. 자 신짜오가 다시 한번 타 부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린다랑의 성장이 지금 굉장히 201 잘 되어 있는 상태. 아칼리 궁도 왔어요. 아칼리 막기도 힘들고 전면전이 펼쳐졌을 때에도 활용 면에서 지금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사이드 운영은 탐켄치가 이제 갈류의 활용을 좀 틀어막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쉽지 않네요. 네. 대략 2000골드 차이 그리고 또 돼지 드래곤, 화염 드래곤 유리한 쪽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드래곤들이 잘 섞여 나와서 맞습니다. 드래곤 1스택씩 딱딱 쌓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버프가 꽤 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체감이 확 되잖아요. 네.
그레이스 선수가 좀 고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미드프 타입 밀린 건 아니에요. 빅토리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하면 라인 클리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잘 버텨낼 겁니다. 이거 갈료가 올라옵니다. 예. 여기까지 파괴했어요 포타. 무슨 뭐 민원 투자가 많이 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칼리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간다. 여기서 니코 한번 맞고 편치찍 안 맞았고요. 그냥 뭐 무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균형이 좀 무너졌죠 저쪽도. 아 그래도 잡고 간다. 아, 못 잡았어요 그레이스. 우아하게 네 이쪽으로 살포시 점프. 눈물 나는 상황. 말랑 나도 나도 영영영에서 뭔가 바꿔보자. 야 만들어냅니다 이러시. 킬. 네 처음에는 좀 비등했고 오히려 IGA가 앞서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살짝. 네 이제는 뭐 기억이 아예 안 나네요. 아 리시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상황이. 미신 0이 0이에요. 미드포탑도 네. 지금 깨지기 직전입니다. 뭐 니코 원딜이 나와서 뭐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얘기했지만 사실 원딜 자리에 누가 있었든 간에 지금 별 흐름과 상관없을 정도로 그리고 조합 상성이 좀 안 좋아요. 네. 예. 빅토르의 교전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서 그냥 스킬 다 퍼버린 것 같아요. 달리오 쪽으로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같이 어떻게 기회로 뭐 만들어가지고 방향 보니까 알리스타 쪽으로 차려고 그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안 됐던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상대가 더 많고 그레이스의 전멸의 방향도 너무 좋았고요. 네. 살짝 피해주면서 죽지 않는 선에서 딜을 넣어주는 또 빅토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도 꽤나 의미 있는 차이 뭔가 LG 초반에 미드 킬 이후에 득점하는 장면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지네어도 꼼꼼하게 잘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탐켄치 역할이 꽤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IGA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노림수든 뭐 위쪽에서 상체에서 이득을 보는 거든 뭐든 간에 탐켄치란 존재 자체가 언제나 거슬리는 거고 의식되잖아요 계속. 네,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진짜 항상 의식이 되거든요. 네. 가만히만 있어도 예를 들어 노바가 일취월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준열도 네. 아까 살린 장면도 있었고 예. 원래 무조건 위쪽 중심이니까 특히 미드 정글 쪽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메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드 쪽에서 득점을 한번 했었으니까 지금 집어삼키게 네, 해주고 먹어주고 그리고 또 때려주고 첫바닥으로 매섭게 이렇게 촤 아파요. 결국에 기지개를 펼 수밖에. 네. 스티치가 원래 예전부터 완전 공격적인 선수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니코도 정말 빠졌죠. 원딜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롤드컵 원딜러예요. 테디가 진짜 대단했던 선수인 건 맞지만 네. 저희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티치도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진영 팬분들이 바라시겠죠. 이 자리 잘 채워주길. 자 결국 네. 바텀 포탑도 깨졌고요. 1경기와 다르게 지금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린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드래곤까지 지네어가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네, 드래곤도 지금 사이좋게 세 개 나왔고요. 깔끔하게 다른 종류의 드래곤들 발차기라고 싶어도 그것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리신에게도 공포입니다. 그렇죠. 죽기 딱 좋은 조합이거든요. 들어갔는데 빅토르 폭딜 맞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 뭐 이즈리얼이 툭툭 치는 것도 너무 아플 것 같고 네. 정글 장악을 다 당했고 네. 탑은 1대1로 놔두면은 자꾸 아칼리가 킬각 잡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당장. 어느덧 5천 골드가량 차이가 벌어져 있고 시야장악도 꼼꼼하게 잘 해놨고 1차 포탑 싹 다 밀었죠? 너무 운영이 편합니다. 계속 들어와서 예. 그거 나눠먹고 있어서 더욱더 빡빡하게 상대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네어 그리닉스. 그렇죠. 뭐 정글 몹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빼먹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레드 쪽 나온다. 아, 레드 나온다. 이거 우리 거. 그리고 탐켄치가 또 미드에 떡하니 버티는 이런 장면들. 아, RJ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장면이에요. 만났는데 자신이 없죠. 너가 먹는 레드 그거 원래 내 것이었어야만 해. 네. 그래서 다 가져가야만 했냐?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켜봤어요. 네. 네. 하지만 뺏어 먹는 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남이 보고 있을 때 또 저렇게. 네. 알면서도. 맞습니다. 네.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뺏어 먹는 거. 갑자기 내가 끓인 라면이 보고 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 네. 앞에서 먹잖아요. 네. 그렇죠.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불면서 그렇죠. 그 냄새가 그쪽으로 가도록. 맞습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 절대 안 준다. 네. 네. 하지만 절대 주지 않고. 네. 사실 게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도 또 진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IG의 입장에서 걸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동수 배치는 지금 너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다 못 이기고 뭐 해도 안 되고 시야도 다 뺏기고 상대가 심지어 탐켄치도 있고 한 점 돌파해야 되고 한 점 돌파하는 데 있어서 끊어먹기, 끊어먹기의 중심은 CC, 이니시, 알리스타 아니면 리신이란 얘기예요. 판을 만들어서 차든 뛰어든 연계 CC 넣든 갈리오가 덮어주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상황은 네.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이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실현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진에어는 지금 1차 포탑이 모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은 21분대 발언도 나와있습니다. 미드에 이지리얼 탐켄치 이런 챔피언들이 있으면 상대 그 진격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저지하는 효과가 또 있어서 참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 지원도 또 언제든 갈 수 있고. 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탐켄치가 조금 자리를 비운 사이 이지리얼. 아, 우르고탄테 가자! 아, 갔구나. 민 선수 결국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역주행을 살려줘라. 민현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서 살려줘라. 일단 여기 그래도 이카 이지열 우르고 시간 끌어주면서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거 민 선수의 역주행이 만든 슈퍼플레이라고 봐야죠. 제대로 역주행이 화나서 그냥 탐켄치 전면 써버렸어요. 네. 그리고 붙였어요. 끝까지 간다. 저기까지 간다. 네, 나는 내 손으로 죽겠다. 아유, 안 되네. 그레이스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시간 네. 잘 끌어줬고 이지를 잡은 게 오히려 해. 죽음을 택하겠어. 택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뭐 예, 빅토리가 잘 잡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지를 전멸도 있고 그런데 뭐 리신이 멋진 플레이 한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그 플레이. 여기서 공격적인 플레이. 아, 이게 너무 약간 좀 신났어요. 알리스타도 언제까지 때리냐. 신된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언제까지 때릴 상황이 거냐. 너무 좋으니까 죽도록 때리려다가 앞이 전하면서 죽도록 때리다가 죽이려고. 네. 죽이려다가 큰일 났네요. 네가 뭐 탐켄치가 옆에 있을 때야 내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우르고가 맞바꾼 이지리얼. RG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지를 한번 끊어낸 것.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일방적인 득점도 아니었고 그리고 포탑도 하나도 못 민 상태에서 그냥 여전히 매우 매우 힘들지만 네. 뭐 드래곤 싸움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IJ가 지금 상황에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 캐치해야죠. 그러면 그냥 지금도 이번에 탐켄치가 있어요. 예.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이즈리얼도 시야 보세요. 진에어 쪽에서 그러니까 진짜 빡빡하게 장악 잘 해놨죠. 맞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침묵을 어느 쪽에서 먼저 깰지. 일단 드래곤은 진에어가 가져갈 것으로 솔로잉 할 것 같죠. 네, 혼자 먹고 계속 압박. 네. 그리고 사이드 쪽 운영도 해주고 있고요. 사이드가 또 너무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변수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고 뭐 블루 카정도 하고. 저 골딩각차가 쭉쭉 더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뭔가 쌓이고 있는 건 맞아요. 진호 입장에서. RG는 뭐 이즈를 한번 잡아내긴 했어도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로는 좀 많이 부족했고요. 이런 거 한 번 더. 이즈리얼이 아까부터 너무 공격적이더라. 저 뒤에 탐켄치가 눈에 가신데 이번에는 예? 그래도 탐켄치가 예, 있거든요. 그러면 탐켄치 너라도 예. 너 그럼 너 이번에 이커! 일단 시간 끌어주고 기다렸다가 이커! 예, 나?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겨울에 걸려 이렇게 오래 걸려 잡아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 오빠 빗나갔어. 마지막 오빠 빗나갔어요. 이걸 오빠 아니야. 그렇죠. 노바. 아 진짜 노바가 네. 살았어요. 노바가 살았습니다. 아니 못 잡았어. 이것도 못 잡았어. 이지열 쏟아부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지열 그러다 치는데 네. 그러면 바론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거 안 말할 게 이것만 딱 내놔. 바론 챙겨가면서 지네요. 의미 있는 득점에 네. 또 다시 성공합니다. 노바의 대처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음파가 들어갔는데 잘 걸렸다. 이게 계속 빠졌어요. 아까부터 아이스가 너무 파괴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RJ도 승리보다는 오히려 화났어요. 여기서 탐켄치 너라도 사실 탐켄치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시간 끌어주고 죽었구나.
있네. 야, 이게 뭐 이리와 끌려와서 잡는다. 여기서 아, 빗나갔어. 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서로 막 오히려 본인들끼리 잘 안 된 네. 느낌도 있네요. 시너지가 네. 수은도 아주 의미 있게 써줬고요. 맞습니다. 예, 약간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잡혔어야 되는 게 네. 맞는데 그거 슈퍼플레이로 산 게 맞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RJ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골드 차이까지 벌어졌고요. 어, 린다랑 기분 좋아요. 그냥 뭐 막을 네. 자가 없죠, 지금. 그렇죠. 레이스컬리 401. 이지도 그렇고 각 라이너들이. 네. 어, 그리고 노바의 탐켄치 활약이 진짜 예, 만약에 MVP를 뽑는다면 첫선에 꼽히지 않을까. 중원에서 네. 저러고 있으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역전 가능성이 없죠, 거의. 거의 0으로 줄이는 효과입니다. 누가 좋은 플레이 보여주나. 뭐 이런 모습을 보는 듯한 자, LG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가 이어질 수밖에 어이! 없는데요. 이런 이것도 판정. 알리사가 알리사 그래도 이거 좋아한다. 일로 와, 일로 와. 자, 그런데 아또 진짜 노바 너라도 정말 노바야, 너는 노바 잡았어. 네. 지구야 아직 안 끝났다. 이탈을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다 지금 전장 이탈이 뭐 난리 났거든요. 나는 없다. 그런데 노바를 잡았다. 노바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래도 살 사람은 살기 위해. 네. 노바를 잡았지만 바텀 억제기 포탑까지 이미 전진해 있는 진에어입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앞에서 계속 때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거는 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앞이 전하고 그러니까 진짜 건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넥서스까지 네. 두드리면서 진에어. 진에어 1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멤버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진에어 그리닉스가 리버스 게이밍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1라운드 8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일단 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팀, 2팀 번갈아 나오면서 승리를 취했다는 거. 네. 모두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했어요. 주전 경쟁 더 치열해지겠네요. 선수들 모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멤버들을 가지고 진에어 그리닉스 어쨌든 좋은 스타트를 알렸고요. 네. 자, 그리고 리버스 게이밍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강팀이 맞았고요.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좋겠고. 거,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님까지 와서, 코치님까지 와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고, 자, 진에어 그리닉스는 정말 많은 것을 얻은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예. 날카로운 피드백이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경건의 표정만 봤을 때 의자를 쳤다는 건 예. 네. 톡톡 그렇죠. 네. 수고했어. 잘했어. 태표 씨 같은 느낌. 네, 뭐, 그렇죠. 잘했다. 이렇게 짝짝. 예. 네. 잘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진에어 그리닉스 오늘 10명의 로스터를 모두 가동하면서 네. 10명에 대한 어떤 실전 경험과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 그리고 게다가 승리까지 가져가는 아주 좋은 정말 1석3조를 얻었다. 모든 걸 가져간 거죠. 자신감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진에어도 사실 LCK 내에서 뭐 하위권, 냉정하게 말하면 네.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또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1세트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2세트는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라인전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서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딱 여기 이게 좋았어요. 약간 진영 입장에서 오게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또 기가 막혔죠. 아, 린다랑이 린다랑. 어느 순간에 갑자기 킹다랑, 다짜랑 따봉좌 네. 그리고 여기서의 한타도 무슨 미사일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린다 여기서 어그로 핑퐁 네. 안 보인다. 노바의 단단한 네. 어깨, 등 그리고 그레이스도 여기서 침착하게 그레이스가 이제 아이 전멸의 선택 정말 여기서 풀고 예. 뒤로 정화 네. 기가 막혔죠. 말랑이 나도 한 입. 그래서 진에어가 이렇게 유리해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그만 좀 때려라. 네. 적당히 해라 진짜. 오게티 두 번째 네, 네. 그리고 명예로운 죽음. 네, 동시간이죠. 지금 2절 잡혔던 거. 내가 죽음을 내가 탐켓치 드리블했다. 네, 세 명 내가. 그만 좀 때려라 이것도. 아, 와, 노바가... 이거 노바의 진짜 예 슈퍼 플레이. 아, 노바 선수 오늘 정말 탐켄치로 모든 플레이를 하다가 예. 수은 타이밍. 우파. 아, 진짜 저 우파 안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은 어우. 사실 2차전. 예, 상상하기 싫은 것 같아. 네.
이번엔 잡는다 노바. 잡았지만 쓸리기 시작합니다. 쏟아 부었어요. 막 맞으면서 빅토리가 지금 니코 마크 해가지고 니코 전장이 탈 시켰고요. 중간중간 보면 니코도 스킬샷이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챔프가. 네, 이즈리얼 뭐 그렇게 때려냈으니 네. 아, 맨날 보면은 막 앞비전이 이게 앞비전이 앞비전 무조건 패시브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야 대략 계산해봤을 때 그러니까 아군 팀원 4명 합친 만큼 딜했죠? 맞습니다. 네. 19,000, 25,000, 27,000 거의 그 정도입니다. 공격성을 보여준 그러니까 테디의 빈자리를 궁금해하셨던 진영 팬분들한테는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선 매치에서도 바텀드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번 매치에서 뭐 노바 선수도 스틸을 잘 보좌했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상체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영 그린윙스 2세트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가져간 진영 그린윙스와 승자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진에어 그리닝스와 리버스 게이밍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에어 그리닝스가 2-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천고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천고 선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번 캐스파컵 LCK의 자존심을 진에어 그리닝스가 지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이지 선수, 켈린 선수 그리고 천고 선수까지 1세트 데뷔전을 너무 멋지게 치르셨어요. 승리 소감 어떠세요? 아니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죽을 순간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이겨서 정말 좋았어요. 1세트 천고 선수가 꺼내든 스웨인 진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벽 스웨인을 꺼내셨어요. 네. 원래 난입 스웨인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돈 버는 거랑 이속 빨라지는 거. 네, 제가 돈 버는 걸 좀 좋아해서. 아, 네. 그리고 좀 스피디한 경기를 더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저 안 그래도 돈 버는 게 재밌긴 해서. 네. 아 그래서 도벽 스웨인을 드셨군요. 이유가 확실하네요. 이 첫 번째 세트에서는 켈린 선수와의 호흡이 진짜 좋았어요. 특히 초반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취점을 낸 것도 인상 깊었는데 좀 켈린 선수의 날카로운 촉 같은 거였나요? 그냥 다 설계를 했었던 것 같고 네, 서포트 잘 붙어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 전원 교체하면서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시는 걸 천구 선수는 지켜보셨을 텐데 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실수도 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신나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스크림에서 본 것처럼. 아,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에어 그리닝스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유니폼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정근 선수?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않는데, 네. 약간 이렇게 대학생 같이 보여가지고 좀 게이머 같지 않은 약간 대학생다운 옷이라. 네. 근데 이번에 또 진에어 그리닝스의 리빌딩 느낌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 네.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많은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캐스파컵에서 진에어 그리닝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강 상대는 MVP를 꺾고 8강에 진출한 GC 부산 라이징스타거든요. 천구 선수 8강 상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전에 제가 콩두 소속이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MVP와의 네. 경기는 좀 지켜보셨나요? 아, 네. 생각 의외로 좀 세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좀 아,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좀 느끼셨나요? 그냥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움직임만. 아. 네, 나머지 팀원들은 다 잘 해가지고 저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던가 아, 네. 그런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네. 그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데뷔전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진에어 그리닝스 그리고 천고 선수의 경기력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진에어 그리닝스의 천고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승리를 가져간 진에어 그리닝스 천고 선수와의 또 인터뷰였는데요. 북부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네. 자 진에어 그리닝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좀 반 걱정 반 뭐 기대 반 네. 이런 모습으로 아마 지켜봤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는 캐스파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차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내일 독일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치는 담원과 브리온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매치는 SK젠틀과 그리고 LPK 프린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조와 G조의 경기예요. 네, 정말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SK가 내일 출전하게 되고요. 담원 게이밍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일 또 이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엄청난 경기로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오늘 경기도 또 최근 메타를 좀 엿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일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팀들이 출전하는 만큼 많은 팬분들이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APK도 멤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오, 이런 멤버였어? 예. 브리온도 저 친구들이 왜 저기가 네. 나가있지? 네. 그리고 브리온도 어쨌든 이름 탈바꿈 하면서 그렇죠. 춤하는 예. 거잖아요. 네. 네, 뭐 담원에 대한 뭐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 SKT1도 어떤 기대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 뚜껑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각각 샌드박스 게이밍 그리고 지니어 그리닉스가 1라운드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근 김민주, 도움 말씀의 김동준, 클템 이현우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